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은, 야, 이 세상 틀렸으니까 너희들 집단적으로 이주하자. 이주가 하나님의 해결책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데 너희도 문제야. 그러니 너희 먼저 거치고 너희를 통해서 세상 전체를 거치는 게 내 목표야. 저는 오랫동안 1번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이 세상은 어차피 불에 다 없어질 것이야. 심판받아서. 그러니 이주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과 또 책들을 쭉 연구하면서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처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해결책은 이주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보면 이 새하늘과 새 땅도 결국 저 위에 있는 세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이 땅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2번이 맞는 대답이라고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요? 1968년도에 나온 영화 혹성 탈출이 있습니다. 지구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주로 간 비행선이 결국 한 행성에 도착했는데 거기가 결국 지구였다는 그 영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해에 만들어진 그 영화가 벌써 이 지구를 버리고 딴 데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 지구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 영화, 그때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이제 기후위기나 환경오염 등등으로 해서 지금은 더더욱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문제 때문에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성경에서부터 이런 생각이 나왔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 개 어우러진 것 같아요.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노아가 함에게 저주한 그 말씀을 가지고 흑인들은 열등한 존재라고 주장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성경을 왜곡한 경우죠. 그뿐 아니라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우리나라의 어떤 교단은 아직도 여성에게는 목사 안수를 하지 않죠. 목사 임직을 주지 않죠. 임명하지 않죠.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 세상 다 버려두고 휴거를 대비하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지구적인 문제, 우리 앞에 있는 삶, 이것을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이런 건 다 끝날 거야 하고 내 문제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것은 바로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하라고 하심이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다만 좋은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할 때는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새롭게 깨달았을 때, 그리고 현실의 사람들이 이것과 빗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을 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또라이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른다는, 아니면 더 심한 대우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청춘을 오로지 신앙에 바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제게 있는 것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재 사회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바는 뭐냐면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집단 이주로 생각하는 한 다가오는 위기들을 책임을 지고 그것을 자기의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지도자는 나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공직자든지 아니든지 누구든지 간에 자기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빚으셨으니 내가 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나는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를 여기 세우셨다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그렇게 생각에 전환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하고 싶었던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해결책은 이 세상 가운데서 인간만 몇몇 콕콕 집어서 자 문제 없는 곳으로 데려다 줄게, 이것은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이 세상은 선하게 지어진 것인데 내가 너희를 내 형상을 입혀서 여기다 세웠는데 나를 등져버림으로 이 세상이 어지러워졌잖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내게 돌아온다면 너희들은 내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 창조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해결책을 우리를 통한 회복,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완성은 못할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완성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날에 모든 것을 새롭게 완성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일에 동참했다고 하는 그 보람, 그리고 적은 그 일에 충성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칭찬,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 우리의 삶이 내가 맡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한 치의 땅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낫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임이라는 것을 깨닫고 최선을 다했다면 이보다도 더 보람 있는 삶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구원이란 내가 이주할 수 있는 티켓을 발부받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딱한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음부터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힘입어서 날마다 주여 내 업무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그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은 분명한 큰 프로젝트 안에 맞춰서 걸어가고 있는 셈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동구청 기독신후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업무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창조 프로젝트를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저희들 때때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지 너무나도 미로 같고 안개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너무나 작고 열매도 없습니다. 죽기만을 기다리기에는 남은 인생이 너무 무겁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빛나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창조 프로젝트의 한 일원으로 동역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음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또 자각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맡고 있는 가정, 우리의 맡고 있는 일터,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과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 있음을 늘 깨닫고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마다 그곳에서 작은 빛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마다 따라오는 사람들의 표지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의도하셨던 참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저희를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미소 지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동구청 기독신후회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산 자부심과 또한 그 길을 보여주는 표지판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